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관외 사전투표 오늘 우연하게 여러분들 권오용 변호사님을 방문했더만은 한 분이 항의 선거를 강하게 남기셨는데 뭐 저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가지고 이 며칠 전에 이제 관외 사전투표 문제가 많이 이제 공병호 TV에 다뤘지 않습니까? 이제 사전투표 발급기가 40초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이제 뭐 21초 이렇게 된 것은 여분만큼 다른 데서 만들어서 투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장영후 대표의 보고서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이 내용은 장영후 보고서에서 관외 사전투표를 전산 분석한 사람이 류종현 프로그래머다.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왜 그걸 안 밝히냐 그렇게 아주 항의하는 글을 이렇게 뭐 크게 이렇게 이영수님이란 분입니다. 이 내 방송을 보시면은 전후 사정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지는 뭔고 하니까 그 류종현님이 분석을 했는데 제가 방송을 한 것은 장영후 대표가 작성해서 보낸 보고서를 그대로 방송으로 내보낸 겁니다. 방송을 내보냈고 그 보고서에는 그 전산 분석을 담당했던 분이 류종현 씨다라는 부분이 명기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명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하게 예를 들면은 뭐 이 우편 투표 미스테리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의정부 우편 집중국에 11,678통이 도착했고 그 가운데 익일 배송 정상적으로 배송된 것은 2,568통인데 대한민국의 그런 우정사업이 갖고 있는 원칙인 24시간 내에 배송되는 원칙을 벗어나는 그런 것이 9,110통 있었다. 그걸 이제 분석해 가지고 그걸 분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상한 투표지가 관외 사전투표지가 나왔고 그 관외 사전투표지는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큼 투표 봉투를 까지 않고 왕창 드러내가지고 이런 뭡니까? 예, 더블당 후보가 표기된 우편투표 봉투를 그냥 채워 넣으면은 본인들이 원하는 목표지에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내용을 이제 방송을 했는데 이 작업, 이 관외 사전투표가 이렇게 이런 시간차가 난 것을 예, 제가 장영후 대표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예, 이 이영순이란 분은 본인의 남편 되시는 류종현 씨께서 이 작업을 수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장영후 당 대표한테는 확인 안 했지만 이분이 주장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류종현 씨가 관외 사전투표 작업을 담당했다는 것을 제가 방송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영순 씨가 이 프로그램을 보시게 되면은 4.15 총선 당시의 공천과 관련됐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과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고 뭐 공병호 씨가
4.15 부정선거와 무슨 관련이 있다. 그것도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그것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심을 내려놓고 채널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는 속에서도 4년을 선거 부정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경우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착오가 아니고 장영후 대표한테는 보고서를 받은 겁니다. 보고서를 장영후 이름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뒤에 프로그램을 누가 분석했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프로그래머가 본인이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으신 분이 많습니다. 제야 H님은 이름을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제야 H, 제야 전문구도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관내 사전투표 전국 차원의 분석 작업은 류종현 씨가 했고 그 부인 되시는 이영순 씨의 반대 그 저 항의성 글에 대해서 내가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영순 씨가 쓰신 글에 공천과 관련해서 했던 이야기나 이런 것은 옳은 이야기가 아니니까 올바른 이야기 아니니까 내려주시고 그다음에 이 뭐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는데 내가 뭐가 문제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는 옳은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최소한 한국 사람으로서 저한테 보일 수 있는 그런 태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분명하게 그냥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분들 류종원 씨라든지 장용우 대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런 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관외 우편투표는 어떻게 조작하는지 그리고 관외 우편투표는 우편집중구에서 어떻게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런 문제가 밝혀진 거죠.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함은 물리적 개수체계가 전혀 없다는 것. 몇 표인지를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몇 표를 쑤셔놔도 전혀 표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정돈해야겠다. 이 관외 사전투표 건은 굉장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아마 류종현 프로그래머가 분석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취합해 가지고 이제 장영우 대표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저한테 보내주셨다.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좀 길었습니다.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를 가지고 오전 5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참 여러분들 악하죠. 악하고 참 앞이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발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선거를 만졌는지가 다 이제 밝혀진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뭐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며칠 지나면은 이제 누가 이름들 사실을 이야기했는지 어떻게 이름들 간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이름들 다 날뛰고 다는지가 다 밝혀지겠죠. 그렇게 하고 지금 여러분 보시죠. 꼭 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하태경 씨 입에서 여러분들 후회하는 말이 나올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을 은폐하고 사실과 진실을 외면하고 사실과 진실을 뭉갰던 사람들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겁니다. 며칠. 그러나 인간은 불나비와 같기 때문에 그냥 눈앞의 편리함과 이익 때문에 그냥 나중에 산수갑산으로 갈 값이도 그냥 뭡니까? 눈앞의 편리함과 이익을 위해 가지고 전부를 다 던지는 거죠. 뭐 며칠 안 남으면 착착착착착 가는 겁니다. 누가 진실 쪽에 섰는지 누가 가짜 속에 섰는지 하태경의 진실이 안 섰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습니까? 아, 하태경의 진실이 안 섰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